안녕하세요. 오늘은 딥시다이버가 아니라 정성훈으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영상 제목처럼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. 작년, 재작년 거치면서 작년에는 약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사기를 당했고 올해는 약 한 1억 5천만 원 정도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. 진짜 좀 화나고 슬픈 건 그 두 분 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들이었다는 게 정말 화가 나는 것 같아요. 강철 부대를 하고 또 끝나고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서 진짜 뭐 부자, 뭐 여러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, 인플루언서 분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. 좋은 차도 한번 타보고 싶었고 고생하시는 뭐 우리 부모님, 뭐 가족들 좀 챙기고 싶었고 근데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. 누군가에는 작은 돈일 수 있지만 2억이라는 돈은 제 인생을 그냥 박살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집도 내놓고 차도 팔고 법무사 통해서 회생 신청도 지금 해놨고 어떻게 보면 인생 최악의 지금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지금 고소도 진행 중이지만 그 사람들이 막 그거를 막 갚아줄 양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잃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뭐 내려갈 것도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제 목숨을 걸고 제 모든 걸 걸고 그분들께 복수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. 그래서 제 남은 인생은 그 사람들의 이름, 연락처, 뭐 얼굴, 사진,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모두 공개하지 않고 제가 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. 뭔 헛소리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진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진짜 막 진흙탕 같은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.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사람도 아니고 존경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루하루 지옥을 걷고 있는데 어떤 위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네가 지옥을 걷고 있다면 왜 거기서 멈추냐고 계속 걸어가야지 벗어날 때까지 그 말이 정말 위안이 많이 됐습니다. 그래서 잘 살기로 결심했어요. 예, 어차피 밑바닥이니까 올라갈 일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영상은 여러분들도 아니고 저에게 사기친 그분들도 아니고 한 1년 뒤 제 자신에게 보내는 영상입니다. 짧은 인생이지만 살면서 위기는 항상 있었고 그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항상 강해졌었기 때문에 아 진짜 이번에는 죽어야 되나 싶었지만 이겨내면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아닐까. 어찌됐든 1년, 2년 뒤에 또 제가 어떤 모습을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래에 제가 이 영상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몇 마디 해주고 싶어요. 성훈아 잘하려고 해봤는데 잘 안됐다. 근데 오늘 죽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. 방향도 방법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려고 한다. 네가 꼭 살아남고 견디고 이겨내서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다. 그리고 가능하면 네가 다 이겨내고 다 견뎌내고 내가 졌던 영상을 왜 찍었지? 이랬으면 좋겠다.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. 미안하다.